문신 카이팅이다 이 자식아. 뭐야 싸워보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베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챔프는 가렌이 아니고 샤코입니다. 탑 샤코. 일단 룬은 치속, 승전보, 민첩, 최후의 저항, 결의에서 철거랑, 이게 재생의 바람을 드는 이유가 라인 유지력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탑이 누구냐? 아, 트록스야, 씨. 아트로스 이기기 힘든데. 아니 저거 너무 적폐야. 챔프가 템은 남자라면 노란의 검이지. 1렙 때 진짜 끝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치속을 들은 이유가 이게 맞딜이 정말 세거든요. 그리고 치속이 켜졌을 때 궁극기를 쓰면 분신의 공속이 무한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버그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6렙 때 정말 셉니다. 맞딜 할 때 박스 두 개만 깔게요. 이게 제가 만화 재생이 별로 안 돼서 박스를 처음에 너무 많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벌써 치속이 터지면 안 되는데. 치속 쿨 기다렸다가 갈게요. 요거 꺼지면 켜지면 갑니다. 지금 아 깨비. 아, 이거 걸렸으면 잡았는데. 아, 1렙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아, 실수 상태 왜 이러냐. 우와 피해주고 1렙 주제 오질. 아 맞고 쓰는 건 집 가야겠다. 아 너무 아깝네. 집에 가서 일단 완두 공 하나랑 포션 하나 더 사갈게요. 돈이 너무 애매하네요. 이게 진짜 테를 안 들었을 때 진짜 라인 운영을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탑이 이제 테를 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테를 안 들면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맞딜하면 무조건 이기긴 하는데 웨이브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받아봅시다. 친구 집에 가려나? 적방에 걸리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걸리면 죽는 거야 이 자식아. 죽어. 죽으라고. 나이스. 맞들 정말 세죠? 자 첫 템으로 티아맥 가는 게 좋은데 아 또 돈이 또 애매하네. 이러면은 칼 두 자루 신발 사갈게요. 이속이 좀 높아야 상대 이제 평타 한 대라도 더 때릴 수 있으니까. 더 맞아 자식아. 뭐 피해주고 저먹을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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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아, 아트는 그 3타만 안 맞아주면은 웬만해서 이겨서. 지금 제가 2를 선마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2에 찍을수록 공격력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2선마를 하는 거예요. AD 빌드 할 때는 제가 보통은 2선마 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AP 빌드로 갔을 때 2선마는 그렇게 효율이 좋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광전사 먼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속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 유차까지 키면은 상대가 절대 못 도망갑니다. 아 이 아트가 궁 키면 이속이 되게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코어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폐챔을 두들겨 패는 샤코가 있다? 이 자식이 렌즈로 갖고 왔는데 휴가 빠지셨으면은 뭐야 이 자식. 이속이 좀 빠르거든요? 갱을 부르다니 이 자식. 개제바이 같은 녀석. 진정한 사나이라면 어? 갱 따윈 부르지 않고 1대1을 맞다이를 쳐야지. 비겁한 녀석. 이거 2코 신발 안 떴으면은 죽었죠. 큰 그림인가?
어, 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기 저기 총총 뭐야? 오케이. 점화 일부러 아꼈어요. 자, 대포 역으로 끌을 때 박스 깔아서 때리면 포탑 되게 많이 치거든요, 박스가. 첫템은 거드라 갈 거예요. 거드랑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번 연구를 했었던 빌드인데, 거드라를 가게 되면은 이 치속 활용하는 게 겁나 좋아져요. 라인도 라인인데 맛딜이 워낙 좋아서 이제 거드라 평타를 때리면 이제 미니언 그 관통되면서 이제 범위 공격이 나가잖아요. 원뿔형으로. 그게 상대 챔프에게 닿으면 치속이 터지거든요. 근데 치속이 터졌을 때 상대가 뭐 미니언 뒤에 같이 있다 그러면은 미니언만 때려서 딜교환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아, 이 빌드는 근데 상대 탱커 많을 때 괜찮은데 맛딜이 그냥. 이 다음 템으로 얼어붙은 망치를 갈 거기 때문에 뭐 한번 추노 당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뭐 도움 못 가세요. 척척척 전개라는 것이고요. 촉촉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여기까지. 오잉? 아사 대포 모닥불. 이게 모닥불 저 친구는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거의 샤코의 약간 카운터 느낌이 있어요. 궁극기를 쓰면은 상대 궁이 저한테 막 계속 막 튕기기 때문에 저 친구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싸워 이거? 어, 야, 다 왔다, 야. 오, 잠깐만. 오, 잠깐만. 뭐야, 잡았어. 안녕. 아. 그죠. 아, 잡았다. 뭐야, 이거. 뭐야, 잔나도 내가 잡았어? 어떻게 잡았노? 어, 이거 충분히 잡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드 때문에 다 막혔네. 아, 이지가 위에서 나타났죠. 자, 이제 얼망을 뽑아줍시다. 얼어붙은 망치. 아. 아씨. 분신 카이팅, 분신 카이팅, 분신 카이팅. 분신 카이팅. 분신 카이팅이다, 자식아. 뭐야, 싸워보게? 죄송합니다. 촉, 촉, 촉. 뾰롱. 오리아나. 오리아나. 오리아나 척. 얼망이라서 도망 못 가요 자식아. 모닥불 일로와. 모닥불 녀석 가지 말라잖아. 럭스가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자식아. 와, 뭐야 이거. 여기 남아있는 게 없어, 여기. 얍. 컬러 감사합니다. 도망 못 가요, 얼망이라구요. 아! 모닥불! 아이, 자식. 아니, 왜 나. 이 자식이 진짜. 너무 잠깐 저렇게 써. 룬 볼까? 치속 활성화 시간. 이게 다 뭐 효율이 다 좋은 룬들이라서 이렇게 딜탱으로 쓰실 거면 이렇게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딜량 계속
사이드만 밀어서 그렇게 딜량 높진 않은데 받은 피해량? 그래도 제일 많이 맞았네. 아무튼 오늘의 샷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